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키핑장에 예쁘게 심어진 작은 아이들, 와 너무 깜찍하죠? 토화가들. 네, 이렇게 쪼로미 심어 놓으셨는데요. 이 아이는 에일린이란 아이입니다. 에일린. 와, 이 맑은 느낌이 정말 예쁘네요. 토화가가 여기는 네,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명이 모여 있는데요. 너무 깜찍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네, 선인장과 아유 쪼꼬미 콩분에 심어진 아이들, 그리고 네, 립텁스입니다. 아, 개구쟁이 같아요. 너무 예쁘죠. 오, 살구미 임금 지하분이에요. 그리고 오, 이 아이가 아주 묵은둥이 흑사입니다. 흑사. 요거 네, 세트 화분으로 너무 깜찍하네요. 색감이 연두, 빨강, 네, 핑크입니다. 여기는 오로라. 와, 이 아이가 루비 틴트 같아요. 라즈베리 아이스, 벨타나, 네, 하트, 하트 러브, 프리메라. 와, 앙증 맞죠? 팬댄스. 이 아이는 베이비 핀 것 같습니다. 꽃. 네, 이렇게. 이 아이는 소인재금이에요. 웨스트 레인보우. 로키란입니다. 해리와스. 아우, 너무 예뻐요. 로즈윙이라는 아이예요. 그 빨간 라인이 아주 예쁩니다. 약간, 네, 은은한 그런 느낌과 색감이 예쁘죠. 아이스 와인이라는 아이예요. 백분이 엄청납니다. 아이스 와인. 그리고 요 아이는 아모르. 네, 신라이. 와, 요 작고 앙증맞게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로라라는 아이고요. 네, 쪼꼬미 창아이들. 여기는 아주 무던한 화분에다가 파이어필라 색감. 와, 레인스타라는 아이인데 철학기가 철학 아니고 자구를 중간중간에 넣어준 것 같아요. 네, 흑장미. 와, 여기는 네, 와, 너무 예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DNA 네, 핑크 앙무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레몬앤라임이라는 아이예요. 화분이랑 여기 돌이랑 아주 매치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도 옆으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는 또 양머리 화분이네요. 깜찍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연이에요. 네, 손잡이 있는 네, 그 약간의 호리병 스타일로 아주 세트로 예쁘게 되어 있네요. 네, 라인 빛감. 그 아이는 아르케인 같죠? 아이시 그린도 있고. 와, 여기는 오, 라일락이에요. 라일락 얼큰이 오두가 저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레드 에보니도 있고. 이 아이는 네, 핑크벨인데, 와, 아주 파스텔톤으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케 문스톤 이렇게 있고요. 아, 여기 쪼꼬미 네, 핑클루비. 아, 전대전송도 있고요.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콩분에 심어진 아가들. 아, 예뻐. 완전 왼쪽 네, 엄지손톱만한 크기예요. 와, 요거는 조금 더 크고요. 와, 너무 예뻐요. 새도 4마리 있고 요런 모양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여기는 네, 라울금입니다. 라울금. 네, 샹그릴라. 그리고 네, 샤론스톤. 네, 저 한 칸 또 앞쪽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네, 핑클루비. 이야. 아, 여기는 네, 아직 분갈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앞쪽이구나. 네, 풀분에 심어진 아이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살짝 시끄러워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요거는 화분이 약간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화분인데요. 다육 아이들을 정말 앙증맞고 땡글땡글하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선풍기 앞이라서 제가 시끄러워서 이렇게 멀로 블루헤론. 아, 요 아이가 사마로라나인데요. 굉장히 특이하죠. 네, 라즈베리 아이스. 하트 초이스란 아이고요. 조금 이롱기시마. 그리고 제스타입니다. 제스타. 야, 이거는 그냥 그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키핑 다이인 것 같아요. 와, 정말 깔끔하게 해놓으셨어요. 야, 이렇게 하나에 하나에 다 너무 예쁘게 심어 놓으셨죠. 사이즈는 거의 다 소분 스타일이에요. 와, 너무 귀엽습니다. 앙증맞고. 와. 네, 여기는 또 다른 이웃님 키핑 다인데요. 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저희 집 아이도 보고 이웃님 아이들도 구경하면서 서로 어떻게 키우나 공유하는 것도 아주 좋죠. 또 화분에 매치를 어떻게 시키느냐 중요합니다. 팅크벨이 묵은둥이가 되니까 정말 예쁘네요. 아, 이게 선인장 슈퍼노바라나예요. 후레뉴, 염자입니다, 염자. 다들 관리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와, 엔젤스 핑거란 아이예요. 도테라 라울입니다. 네, 홍매화가 신발 화분에 아주 멋지게 심어져 있어요. 이분은 신발 화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쪼꼬미 아이들. 여기도 신발이 블루 엘프예요. 희성, 아르제, 아메치스나 아니면 문스톤 같습니다. 둥근 잎이 치우리대. 얼려심이란 아이죠? 여기는 또 색감이 화려한 원형 화분이네요. 루페스트리 금이에요. 루페스트리가 꼬물꼬물 올라와 있습니다. 스파이시. 와, 색감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러블리 로즈예요. 실버스타도 있고, 홍대화금도 있고, 샴페인, 카시오 적금도. 이게 사각, 콩분에다가 심어 놓으셨고요. 여기는요, 돼지 화분인데요. 별의 눈물과 수자나이가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요거는 유적꽃 맞네요. 그리고 루비 틴트도 있고, 미리네라는 아이예요. 미리네. 요 아이가 여미월. 요 아이는 레드 에보니 같은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리본 화분 요거,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마르세이유라는 아이예요. 마르세이유. 와, 너무 예쁘다. 마르세이유. 약간 펜지랑 색감이 비슷한 것 같아요. 토아가들과 프리티가 너무 색감이 예쁘네요. 구찌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아주 예쁩니다. 러블리도 있고, 파랑새. 그리고 여기는 벤바디스, 춘매, 스토미라는 아이고요. 여기는 앙무, 블랙다이아라는 아이입니다. 블랙다이아. 테디베어. 이 아이 너무 깜찍하죠. 그리고 원종 자라고 살아는 군생인가 봅니다. 러블리 로즈. 아유, 너무 깜찍해. 홍포도. 이 아이는 우리 연느라는 아이예요.
손톱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레이디스 핑거도 있고 러블리 로즈예요. 네, 스타 로즈. 아, 이 아이가 레드 이글이란 아이네요. 아이고, 따글따글한 퍼플 딜라이트. 아주 목동인 것 같습니다. 와, 핑클 루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소분에 물 조리개 화분에다가 쪼롬이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요. 와, 핑클 루비 또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분이죠? 오, 네, 여기 블랙퀸이란 아이. 네, 구감용입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매달려 있네요. 아, 여기도 네. 이스트렐라 찰스톤 엑시타조란 아이, 새 아이 합식을 해놓으셨고요. 여기는 립톱스입니다. 여기는 아르제. 네, 마르세유라는 아이. 아, 이 아이 매력 있어요. 허니핑커. 아, 이 아이 일본 성령이라는 아이입니다. 일본 성령. 아, 여기도 루페스트리예요. 루페스트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청옥이에요. 아, 여기는 네. 아, 이렇게 그런 아, 긴 롱다리 화분이네요. 방울복랑이 심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웃님 키핑장 아이들, 예쁜 아이들 한번 찍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보는 내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